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왼손으로 꼰 새끼줄을 작업을 해서 발송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. 남아를 출산한 분께서 출산 금줄로 쓰시려고 주문하신 겁니다. 영상에서 보시는 왼 새끼줄은 길이가 1.5m를 주문하셨는데요. 너무 작은 것 같아서 2m 이상을 꼬았습니다. 금줄로 쓰는 왼 새끼줄은 주문하실 때 굵기와 용도를 알려주시면 제작 전에 내용을 참고하여 제작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은 볏짚을 손질해서 왼 새끼줄을 꼰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출산용 금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일반 행사용으로 쓰실 때는 길이가 긴 것이 필요합니다. 볏짚을 이용해서 꼬는 새끼줄은 손으로 꼬기 때문에 하루에 긴 길이의 새끼줄 작업이 어렵습니다. 새끼줄을 주문하실 때 참고하실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하루에 쉽게 꼴수 있는 길이는 약 20m에서 25m 정도 되는데요. 50m 이상을 주문하실 때는 작업 시간을 주셔야 우리가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. 새끼줄을 묶을 때는 묶기 전에 반드시 물을 축여서 묶어주어야 단단하게 묶을 수 있습니다. 물을 축이지 않고 마른 새끼줄로 묶게 되면 힘을 강하게 주게 될때 끊어질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물을 축여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에는 오른손 새끼줄과 왼 새끼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팔자로 묶인 것은 금줄로 쓰이는 왼 새끼줄이고요. 동그랗게 묶어져 있는 것은 일반 오른손 새끼줄입니다. 오늘은 월요일 날 발송해 드릴 금줄 작업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께서 금줄 외에 용구쇠 2형, 평 2형 등을 주문하시면 작업을 해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여기는 새끼줄, 2형, 그리고 금줄 등을 만들어 팔고 있는 홍천 이신선 농장입니다.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